안녕하십니까, 팬맨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미니 컨트리맨 페이스리프트 디젤 모델입니다. 가솔린을 시승하려 했는데 나가버리는 바람에, 그래도 디젤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바로 주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계열사에 있지만 디젤 소음이 살짝은 들립니다. 지금 미드 모드거든요. 한번 쫙 밟아보겠습니다. 디젤의 출력은 어떨지. 저속일 때 갑자기 팍 밟으니까 RPM이 엄청 치솟습니다. 중간부터는 그렇게 팍 치솟진 않네요. 정숙성은 살짝 있는 편이나 속력을 높였으시 BMW만큼 조용하진 않네요. 그린 모드로 한번 더 볼게요. 이게 재밌는 점이, 모드를 변경할 때 보시면은 거기에 맞게끔 색상이 딱 변경돼요. 그린이면은 초록색, 스포츠 모드는 빨간색, 미드는 주황색. 에어컨 바람색이 조절하시면 이것도 보실 수 있고요. 온도 조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 얼마나 재미있지 않습니까? 귀엽고. 그린에서는 살짝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답답하지는 않고요. 계기판 자체가 디지털 계기판으로 변경됐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아날로그 계기판만 봐왔던 저로선 아직 어색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미니만의 귀여움, 특히 앙증맞게 계기판 역시 디자인되어서 이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전 아날로그 계기판 크기처럼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퀄리티는 선명해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앞에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므로 계기판 시야 보는 것이 더 편안하죠. 컨트리맨은 오랜만에 시승하네요. JCW와 합하면은 세 번째 시승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전 모델 해봤고 지금 페이스리프트 모델. 사실 미니 디젤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는데요. 아무래도 스포츠성 위주로 타는 거라 그런 건지 무엇보다 저는 가솔린만 시승해왔었죠. 디젤 역시 아직은 어색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금방 적응되겠지만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가솔린에서는 사운드 제너레이션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디젤에는 안 달려있는 것 같아요. 미니는 아시겠지만 반자율 주행 모드가 없어요. 그냥 크루즈 컨트롤. 탑재가 안 됐어요, 정말로. 가솔린에 비하면 출력이 모자란다? 이게 다소 느껴져요. 저는 미니를 그동안 계속 타왔기 때문에 알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가솔린 타시다가 디젤 타보시면 연비는 좋은데 출력에서 좀 딸린다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한번 고속에서 코너링 돌아보도록 하죠. 미니의 특성상 하드함을 잘 나타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MW 부럽지 않는 코너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속일 때는 그나마 팍 차고 나가는 게 느껴지는데 고속으로 갈수록 좀 그렇다? 스티어링 역시 귀여워요. 귀여운데 겉만 봐선 안 돼요. 굉장히 하드해요. M 스포츠만큼까진 아니어도 이 스티어링 자체가 딱딱해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JCW가 아니라 시트가 너무 불편하진 않아요. 제가 JCW 알칸타라 시트 앉아봤을 때는 중간 정도 또는 장거리 운행 시 허리가 아팠거든요. 그런데 시트 소재 자체가 고급스럽진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20분 주행했나 지금? 방지턱을, 어이구 저 앞에 차가 밀리는데, 고속으로 한번 넘어볼 수 있다면 넘어볼게요. 좀
스피드감 있게. 아니, 오늘 무슨 날이길래 저렇게 밀리지 차들이. 브레이크가 착 잘 잡히는데요. 지금 뒤에 짐까지 넘어갈 정도면 얼마나 잘 잡힌다는 얘기겠어요. 차들이 왜 이렇게 못 가지? 그나마 컨트리맨이 충격 오는 것들이 덜해요. 클럽맨이나 쿠퍼 S에 비하면 덜하죠. 패밀리카 위주잖아요, 컨트리맨 자체가. 이 센터필 시야가 굉장히 앙증맞는데요, 귀엽고. 조작 방식은 터치식이나 아니면 이 밑에서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량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다 보니 저 같아도 터치를 많이 쓸 것 같아요. 가깝거든요. 일단 시트 포지션이 좀 가까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디젤 소리가 푸조보다는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 모르겠지만 체감해보면 미니가 살짝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자, 저속 한번 빡 밟아볼게요. 알피엠 치솟는 소리가 너무 들리는데 이거. 디젤이 가솔린보단 부족해도 밟아보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주행 소감 말씀드리자면 디젤의 소음은 살짝 있어요. 출력을 생각해봤을 때 가솔린에 비해 당연히 부족하긴 하죠. 어느 정도 토크가 뒷받쳐주겠지만 토크가 그렇게 높진 않은 편? 풀가속 밟았을 때 어느 정도 힘이 든다 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면 연비 면에서는 뛰어날 것 같아요. 디젤이잖아요. 사운드 제너레이션이 없다는 건 다소 아쉽다 생각해요. 항상 사운드 제너레이션을 들어봤기 때문에 좀 어색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디젤은 연비성 위주와 얌전하게 타는 용도? 가솔린도 물론 얌전하게 타긴 하겠죠. 그런데 스포츠성은 가솔린에 비하면 부족해요. 그렇다고 디젤 소리가 너무 신경 쓰이진 않을 정도예요. 예민하지 않다면 말이죠. 잠시 후 외관 실내 훑어보죠. 앞모습에 귀여움이 남아는 있어요. 하지만 헤드라이트가 동그라미 형상이 아닌 네모난 형상으로 변경됐죠. 어느 정도 귀여운 면은 약간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적응하는 데까지 좀 걸릴 것 같아요. 당연히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죠. 솔직히 바뀐 점이 많이 없어서 바로 옆으로 한번 보죠. 옆에서 봤을 때 미니 치고는 커 보이죠? 전장도 길고 높이도 높고 소형 SUV이다 보니 제 트랙스 보는 것 같은 패밀리카 쓰기에 좋은 디자인 형상을 나타내고 있죠. 꽃 모양 형상을 보는 것 같죠? 열 라인을 보면 둥근 모양이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는데 휠 소재를 보면 고급스럽진 않아요. 약간 알루미늄 그런 느낌. 제동력이 아까 좋던데 뽑히는 아니네요. 제동력이 민감했어요. 반응이 좋았죠? 뒷모습도 크게 변화한 건 없는데요. 하지만 눈에 가장 띄는 게 있죠. 바로 테일램프. 이전 모델에는 동그란 테일램프였는데 페이스리프트 되고 나서 유니언 잭으로 바뀌었어요. 유니언 잭으로 바뀌다 보니 환골탈태한 느낌이랄까요? 비록 페이스리프트인데도 말이죠. 트렁크는 이전과 마찬가지 전동식이에요. 먼저 제 뒤에 있는 짐을 한번 실어볼까요? 대략 카메라 가방이랑 고프로 지금 쓰고 있는 가방을 실었는데요. 이 소형 SUV이다 보니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장보기용으로 괜찮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시트 홀딩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공간 면에선 더 넓어져 차박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여름 휴가 때 고프로 하나 더 사면 차박 계획 있습니다. 대여해가지고 말이죠. 미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킥모션을 이용해서 열고 닫으실 수 있어요. 버튼으로 닫을 수 있지만요. 네, 반응 좋습니다. 공간 넓은데요? 손 하나가 들어가요. 주먹 3개까지 들어갈 듯 말 듯. 뒤쪽에 물론 송풍구도 있어서 괜찮네요. SUV 차체다 보니 머리 공간도 보시면
남아 도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영국 특유의 깜찍함, 앙증맞고 귀여움, 재미있는 디자인이죠. 여성분들이 보기에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물론 저 같은 남성도 순한 면이 있으니까 마음이 뭔가 순해지는 실내 느낌이랄까요? 영국 전통성이 묻어나서 재미가 있네요. 여기는 우레탄 소재예요. 이 밑은 하이그러시. 송풍부 디자인도 매우 희한한데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돼 있는데 다 똑같다 보니까 송풍구 모양도 너무 귀엽네요. 둥그런 센터페시아가 눈에 끌리긴 해요. 그런데 화면 크기는 폭은 넓은데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글씨체가 더 선명해지고 터치감도야 예전이랑 비슷했어요. 물론 내비게이션 상태는 좀 그렇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은 이전이랑 같다고 해야 되나? 날씨가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선명하게 잘 나타나네요. 물론 좁지만 말이죠. 하지만 좁은데도 불편함이 없어요. 잘 보여요. 주차할 때도 괜찮았거든요. 이거 대여해봤을 때. 공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이열식이에요. 온도 조작하는 것부터 바람 쐬기, 열선 시트, 에어컨, 유리 습기 제거, 버튼식인데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모드 조작하는 것도 재미있게 토글식. 시동 거는 것 자체도 수납함 좀 넓어요. 앞에 넓어서 그런 건지 컵홀더 두 개. 작은 물품 수납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전자식 기어봉은 BMW 특유가 느껴지죠. 살거리대 여시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대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끼워 넣는 방식이죠. 말씀드렸지만 스티어링 굉장히 하드해요. 잡으면 겉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했었죠. 생각보다 귀여운데 아무튼 딱딱해요. 디지털 계기판 자체도 크지는 않거든요. 그 아날로그 계기판 초점에 맞추려고 그런 건지 이게 BMW만큼 완벽한 3D라고 느껴지기엔 다소 부족할 수 있는데요. 퀄리티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오디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 하만카돈 아닌 것 같은데요. 시트 디자인 보면은 옆에 나와 있어서 약간은 버티 시트 형상이 느껴져요. 잡아주는 느낌이 있기에 안정감은 느껴지실 거예요. 당연히 전동식 시트가 들어가죠. 허벅지를 좁혔다 필 수도 있어요. 장거리 운전을 위해 생각을 다 한 것 같네요.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아요. 만졌을 때 인조 가죽 느낌이거든요. JCW에 비해선 괜찮은데 그래도 딱딱한 느낌은 있어요. 하드한 중점으로 말이죠. 머리 역시 딱딱하고요. 머리 스타일 이상하네요. 헤드 마운트 쓰다 보니까. 아무튼 미니 컨트리맨 페이스리프트 디젤 모델 시승을 했고요. 저는 디젤 주행하면서 나쁘지 않고 재밌었어요. 근데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예요. 디젤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가솔린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상 팬맷이었습니다.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